냄새가 난다. 냄새가 나. 이게 과장 간 건지 대체 이게 진짜 효과가 있는 건지. 이게 한 샷인가 봐요. 언제 이걸 하고 앉아있어? 회수하고 왔는데 별로 아닌 사람 없죠. 아 진짜로. 아 이게 제가 기분 나신다. 발리긴 해. 발리긴 해. 제니퍼는 진짜 고생한다. 워터프루프 기능은 없는 걸로 합시다. 털을 한올한올 이렇게 뽑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눈썹에 이렇게 심는 거예요. 글루가 안 나오잖아. 여러분 글루가 굳었나 봐요. 이렇게 분사하는 스프레이 타입이더라고. 어, 진짜 자연스럽게 톤. 어머머. 얼굴에서? 아, 너무 기름지네. 얼굴에 쓰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미우들. 재미포입니다. 자, 저희 감자도 인사 한번 오랜만에 정중하게 한번 부탁드려요. 마디 뭐 하세요? 봉주. 자, 오늘 컨텐츠는 오랜만에 가지고 온 컨텐츠인데요. SNS, 그 인스타그램, 특히 인스타그램 속에 냄새가 난다. 냄새가 나. 이게 과장 광고인지 대체 이게 진짜 효과가 있는 건지 너네 진짜 광고 제대로 하는 거 맞니? 그러니까 의심이 드는 저번 SNS 광고템 리뷰 컨텐츠가 재밌게 보셨다고 많이 많이 좋아해 주셨어요. SNS 광고템 2탄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이 과장 광고, 못된 광고가 진짜 있는지 이 광고가 진짜인지 한번 탈탈 털어보면서 싹 다 모아 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먼저 첫 번째 광고템 나오시겠습니다. 자, 등장해주세요. 두둔. 바로 뷰풀의 뷰서마 콜라겐 도트샷 고주파 마사지기인데요. 지금 공홈 기준 정가 45만원에서 249,000원에 판매하고 있는데 제가 직접 구매를 하겠습니다. 어떤 미유가 이걸 요청을 주셨어요. 이게 과연 진짜 효과 있는지 궁금해요, 제이미. 또 이거 탄력 관리템에 또 진심인 이 프로 관리러 제이미포로서 광고 왜 이렇게 돌리고 있는지 얘가 진짜 효과가 있는지 너무 궁금했거든요. 언패키징 하면 이렇게 사용 설명서와 함께 고주파 마사지기와 받침대 그리고 뭐 충전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같이 주는 고주파 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제가 잃어버렸습니다. 일단 우리 뷰서마 PDX 콜라겐 도트샷은 읽어드리기 너무 어려워요. 뭐 요런 엄청난 효과를 볼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하는데 SNS 광고에선 또 효과가 엄청나 보여요. 막 활자주름을 얘 가지고 쫙쫙 올리는데 아주 그냥 그 광고만 보면은 요것이 그냥 피부과를 갈 필요가 없게 만들어버려. 이 고주파 기기가 뿜어내는 도트 에너지로 약간 주름 개선 효과를 주는 그런 기기인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좀 쓰기 무서워가지고 지금 말 많아진 거거든요. 요렇게 생겼고요. 팁이 진짜 피부과 기기 같죠? 이 왼쪽 라인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주파 기기랑 사용할 수 있는 크림을 제가 따로 구매를 했고 제일 낮은 강도부터 제일 센 강도까지 조절을 3단계로 조절할 수 있는데 미들 모드, 저 중간 정도의 세기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굴 윤곽 케어는 양측 턱살 아래 부위를 따라 5샷씩 4번 주입하면 한 칸씩 이동해야 되네요. 그냥 대면 되나? 대면은 이렇게 빨간불이 나오거든요? 하나, 둘, 오! 누르니까 진동이 웽웽 두 번 울려요. 이게 한 샷인가 봐요. 언제 이걸 하고 앉아있어? 자, 그리고 여기 팔자주름 라인 해볼게요. 피부가 얇은 부위는 좀 살짝 느낌이 있어요. 자극이 오는데 막 그렇게 막 피부가 따갑다거나 무슨 전기가 진짜 피부과 기기 마냥 전기가 찌르르 울린다거나 이런 느낌은 전혀 못 느끼겠거든요, 제이미 기준. 아,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 닦고 왔거든요? 제가 여기 왼쪽 위주로 완전 저지부시하고 여길 지금 세수하고 왔는데 그 라인 살아났죠? 아 진짜로! 아 이게 제가 기분 탓인가? 근데 막 이렇게 드라마틱하진 않거든요. 그냥 나만 할 수 있는 그 육안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느낌 있죠? 여기가 약간 살짝 정리되는 느낌이에요. 몰라, 이거 비포 애프터 좀 해주세요, 편집자님. 근데 살짝 피부 타입마다 통증의 강도를 느끼시는 정도가 너무 다를 것 같아서 사용 설명서에 나와 있는 대로 손등에다가 먼저 강도 테스트 하시고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약간 자극이 아예 없는 홈 디바이스는 아닌 것 같거든요. 꼭 꾸준히 사용하기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완전 즉각적으로 내 팔자주름이 이랬다가 이렇게 펴지는 느낌을 기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 파운데이션을 발라볼 건데요. 또 엄청납니다. 또 우리 메리소드 제품 가지고 왔어요. 자, 이거 두 가지인데요. 이 물이 이 물이 주룩주룩 내리는데 우리 언니가 아주 뽀송하고 예쁜 메이크업을 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되냐고. 장난치냐고.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진짜로 물에 적셔보려고요. 그리고 메리소드 이 제품도 굉장히 광고에 많이 떠요. 메리소드 릴커버 프루프 쿠션. 이 쿠션도 극강의 워터프루프라고 엄청나게 이렇게 광고도 많이 뜨고, 그리고 그 공원 보시면은 진짜 아예 물에도 끄떡 없는 것처럼 아주 제품력이 엄청나요. 광고만 보면. 몸소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샤워도 안 했어요. 일단 프루프 쿠션을 바르고, 그 다음에 우리 광고 언니 따라서 파운데이션은 저번에 리뷰해봤으니까 파운데이션의 느낌은 우리 미우들이 1탄 보시면 아시잖아요. 왼쪽 얼굴에는 요거 파운데이션 얼굴 샤워하면서 한번 발라보도록 할게요. 일단 메리소드의 릴커버 프루프 쿠션을 얼굴 오른쪽에 발라볼게요. 메리소드가 근데 사실 제품력은 진짜 내가 몇 번 써봤지만 제품력이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B급 광고라 해야 되나? 죄송해요 메리소드. 근데 약간 이렇게 광고가 좀 너무 자극적인 광고가 많이 나와서 사람들이 좀 의심하게 되는 것 뿐이지 사실상 제품력은 되게 좋은 회사긴 하거든요. 얼굴 오른쪽에 프루프 쿠션을 발라보자고요. 커버력은 진짜 괜찮은 쿠션이다. 붉은기도 잘 가려지죠? 커버력도 진짜 괜찮아요. 저 진짜 이 광고대로 물에 견딘다면 이거 진짜 인정이야. 게다가 이제 연말이고 여러분들 휴가 내셔서 그 수영하러 여행 가실 분들 되게 많잖아요. 워터프루프 파운데이션이나 워터프루프 쿠션 찾으실 분들 많을 텐데 이거 오늘 이 쿠션 오늘 인증되면 이거 구매 각이지. 일단 쿠션 호수는 좀 밝은 편이에요. 제가 원래 21호에서 22호 쓰는 사람인데 쿠션이 1호와 2호밖에 없어요. 색상이. 색상 그 쉐이드가 좀 단조로운 게 단점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이게 2호 내추럴 베이지 색상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면 좀 밝은 편이죠. 그 스킨케어 같은 거 좀 얇게 깔고 바르셔야 될 것 같아요. 텍스처가 두꺼운 편의 쿠션이라서 화장품 덕지덕지 바르고 얘 바르면 바로 반죽돼 버릴 것 같은 그런 재질이거든요. 오른쪽으로 일단 쿠션 처리했고요. 이제 샤워하면서 우리 광고 속의 주인공 우리 언니 모델 언니 마냥 한번 물가에 내놓은 쥐새끼 마냥 한번 불쌍하게 한번 파운데이션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여러분. 타임. 메리소드가 또 한 번 저를 자극시켰어요. 아니 제가 원래 이 메리소드의 투톤 아이섀도우도 함께 리뷰하려고 그랬거든요. 이것도 광고에 엄청 뜨더라고요. 근데 마침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광고도 워터프루프로 광고를 해요. 저는 일단 메리소드 투톤 섀도우 쉐이드 중에 모브 컬러 투톤 섀도우를 되게 좋아하고 저번 영상에도 사용을 했었는데 오늘은 로얄 베이지 컬러 가지고 왔어요. 제일 무난한 컬러죠. 이렇게 두 가지 컬러가 함께 들어가 있는 이런 투톤 섀도우인데 이것도 워터프루프라니. 그럼 내가 또 여기다가 한번 같이 리뷰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퀵 메이크업템으로 굉장히 괜찮아요. 쓱쓱 바르고 그냥 이렇게 펴발라주면 되는 그런 섀도우거든요. 그 다음에 이 엣지 세어서 컬러 부분을 먼저 사용해가지고 언더 전체에 컬러 입히고 그 다음에 또 엣지 세워서 컬 부분을 사용해가지고 애교살 살려주고. 진짜 빨리 끝났죠? 요거 한번 진짜 워터프루프인지 실험을 해볼게요. 제가 한번 이 메리소드의 광고가 진짜인지 이제 한번 시작해볼게요. 어때? 어머 발려? 발리긴 해. 발리긴 해. 잠깐만. 제니퍼는 진짜 고생한다. 아니 물 맞으면서 발린다니까. 근데 내가 눈이 안 보여. 어떡하니? 야 어떡하니? 뭐 렌즈 날아갔어. 어머 어떡하니? 여러분 요 정도로 보이니? 볼 쪽에 요 정도로 이렇게 발리는데요. 그 광고 속 영상처럼 예쁘고 매끈하게 진짜 안 발립니다. 그리고 여기 워터프루프는 진짜로 돼. 일단 물놀이 하실 때 얼굴에 절대 나는 손을 하나도 안 대겠다 하시면 요 프루프 쿠션 성공이긴 해요. 그리고 요것도 섀도우도 지금 물에 잘 살아있긴 해요. 메리소드가 이 섀도우랑 요 프루프 쿠션은 진짜로 방수로 내놓은 건 맞는데 이 광고는 불화잖아! 자 여러분 처참한 베이스를 하고 나온 제이미포인데요. 뭐야? 이 쿠션은 좀 진짜 프루프 기능이 있어요. 좀 찐인 것 같고 이 섀도우도 이 손등에도 남아있는 거 보아하니 정말 좀 워터프루프 섀도우 기능이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일단 요 그 파운데이션 자체는 이렇게 화장하면서 바르신 거는 이제 광고 그만해주세요. 진짜 나가주세요. 약간 물론 발리긴 했어요. 되게 신기하게 처음에 되게 잘 발려서 신기했는데 세밀한 부분이나 막 물 흐르면서 이제 바르니까 잘 발리다가도 다 무너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광고는 좀 아닌 것 같고 이 프루프 쿠션은 좀 찐인 것 같다.
아, 좀 이렇게 씻고 머리 말리고 이 섀도우 다시 발라서 깔끔하게 하고 나올게요. 이 프루프 쿠션 사용해서 나올게요. 자, 여러분 약간 정상적이게 다시 돌아왔어요. 눈 섀도우 다 깔아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리소드 밀카바 프루프 쿠션으로 마무리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애교살 그리고 밑트임 3총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고에서 너무 많이 눈에 띄어서 진짜 이거 안 쓰면 나 진짜 이거 궁금증으로 나 이거 관에 들어갈 때까지 못 쓴 게 한이겠다 싶은 아이템이었어요. 메리몽드의 슈퍼트임 펜 아이라이너 3총사인데요. 얼그레이 라떼 컬러, 캔디 트임 컬러, 모브 트임 컬러 이렇게 세 가지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이 얼그레이 라떼 컬러는 애교살 요 음영 그림자 넣어주기 좋다 그래서 일단 이거로는 애교살 음영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진하게 발색되니? 야야 약간만 진정해봐. 손목에 스냅을 많이 이용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애교살 그림자 싹 그려주고 컬러가 약간 좀 진한 브라운 컬러니까 눈꼬리 그려주기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약간 자연스럽게 연장하는 느낌? 이 캔디 트임 컬러는 약간 부담스러운 컬러예요. 이 컬러거든요. 이 완전 핑크핑크 연핑크 연핑크? 이 컬러는 좀 애교살에 많이 넣어주던데 저는 오늘 지금 애교살에 그 베리소드의 투톤 아이섀도우로 컬러를 이미 깔아놨기 때문에 애교살에 발라도 이쁘려나? 눈 가운데다 이렇게 살짝 컬러감 넣어볼까요? 쿨톤 분들이 사용하면은 핑크 컬러의 애교살 싹 연출해주면서 조금 사랑스럽게 애교살 연출하실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붓펜 라이너긴 해요. 스틱 섀도우 올려놓고 사용해서 약간 뭉치는 감이 있는데 스틱 섀도우 안 깔고 사용하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모브 트임 컬러는 살짝 밑트임 효과 주기 좋다고 했단 말이에요. 눈 아래 점막에 쓱 사용해볼게요. 어머 나 이 아이라이너 너무 좋다. 이게 내 취향이다. 진짜 아이라인 힘 조절 잘해가지고 쓰면은 되게 예쁘게 연출하실 수 있어요. 나 지금 눈 트임 싹 됐어. 보이세요? 와 나쁘지 않은데? 나 구매 잘한 것 같아. 이거 한번 지속력 한번 볼까요? 물티슈 사용해서 한번 스사삭 닦아보자. 유지력 잘 닦이네요. 아주 잘 닦여요. 다음! 그리고 제가 이번엔 인스타그램을 구경하다가 엄청난 펄땡이를 봤어요. 이 글리터는 유혹을 안 당할 수가 없어. 이 리빙알림이라는 이런 쇼핑몰이었는데 저도 처음 봤거든요? 근데 약간 중화인민공화국의 냄새가 난다. 아무튼 너무 궁금해서 구매를 해봤어요. 이 아이템입니다. 중국의 냄새가 난다 그랬는데 진짜로 뒤에 중국어가 적혀져 있는 거야. 내 촉은 진짜 선무당이야, 선무당. 저는 201호 색상을 가지고 왔거든요? 짜잔. 이렇게 해서 한번 여기다가 쓱. 광고 속에 그 펄감 어디 간 거야? 펄감이 은은해요. 제가 2045도 있거든요? 2045를 한번 해볼게. 어! 요건 조금 나온다. 밀착력은 뒤지게 좋아요, 여러분. 여기 다시 한번 2015. 2015 컬러가 조금 발색이 약하네. 이게 컬러가 약간 화이티쉬해서. 2045가 발색력이 좋으니까 내가 2045로 눈두덩이 위에 올려볼게. 물기 머금은 습식 펄땡인데 눈에다가 한번 어머. 눈에 올리니까 약간 진짜 확 빛나네, 이거. 양 조절 잘해야겠다, 이거. 밀착력이랑 고정력이 엄청난데요? 이거 봐, 나 약간 눈두덩이 빛나는 거 보이지, 미우들? 그러면 아까 2015 조금 더 밝았던 호수를 사용해서 애교살에 한번 투착. 어머! 나 잘 샀다! 제가 굉장히 손이 자주 갈 것 같은 그런 아이템이에요. 이거 막 하이라이터로도 사용하던데? 웨이트 앤 미닛 잠시만요. 이거 하이라이터로 대박이다. 이거 그 진짜 틱톡 언니들이 하이라이터 마무리 이렇게 샥 할 때 되게 막 그 영상에서 엄청 빛나잖아 막 하이라이터가. 이 영상 속 마냥 막 이렇게 무슨 별빛이 반짝이는 그런 느낌은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진짜 영롱한 펄 섀도우긴 합니다. 그 다음은 마스카라 단계인데요. 이 마스카라가 엄청난 제품이 있더라고요. 인스타그램 속에. 일단 엘리메르 제품이에요. 마스카라랑 이 뷰러랑 함께 세트로 판매하는 구성인데 저도 직접 제 돈 재산 해봤거든요. 미쳤어. 광고 속에서 눈이 확 살아나요. 그죠? 일단 제 비포 속눈썹. 네, 빈약해요. 아주 그냥 듬성듬성 그 자체입니다. 민동산이에요. 여기다가 뷰러로 빡 살려놓고 같이 세트로 판매하는 마스카라로 한번 진짜 눈 속눈썹이 두 배로 길어지고 볼륨이 생기는지 봅시다. 뷰러로 일단 속눈썹 빡 올라갔죠? 보이세요? 잘 보인다 이거. 엘리메르의 익스텐션 마스카라를 사용을 해서 한번 눈을 길게 만들어볼게. 얍. 어머 이 마스카라 진짜 괜찮다. 잘 뭉치긴 해요.
약간 이렇게 한 콧 바르고 말린 다음에 한 번 더 레이어링 하면서 컬링 더 해주면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격이긴 하거든요? 나 이거 언더 속눈썹이 잘 되면 진짜 인정. 어머 밑에 잘 묻네. 한번 물티슈로 한번 박박 지워볼까? 짜잔. 워터프루프 기능은 없는 걸로 합시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오른쪽 눈에는 인스타에 엄청 자주 뜨는 블랙 영양제 속눈썹 세럼 아시나요? 눈썹이 이렇게 속눈썹 길어지는 속눈썹 영양제라 제가 한번 검사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또 저처럼 빈약한 속눈썹 러들은 그런 거 샀다가 또 호되게 당한다고요. 마르시크의 인리치드 속눈썹 블랙 영양제고요. 캐시! 확실히 마스카라보다는 좀 투명하거든요? 속눈썹이 길어지고 그러는 건 모르겠는데 일단 마스카라처럼 연출할 수는 있는 그런 속눈썹 영양제라서 약간 진짜 민낯 메이크업 연출하시거나 애인이랑 홈캉스 가실 때 19분 딱지 달아주세요. 약간 그럴 때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눈을 선명하게 해줄 수 있는 영양제라 아마도 속눈썹 좀 기본 자산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청초한 느낌의 마스카라처럼 건강하게 눈썹을 연출하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저는 다시 엘리메르 마스카라로 속눈썹 올리고 오겠습니다. 블러셔는 제가 이거 매드피치의 무드 믹스크림 블러셔 015 뉴트럴 블러쉬 사용할 건데 요거는 되게 크리미한 블러셔예요. 근데 하도 뷰티 유튜버들이 좋다 그래가지고 써보고 싶었던 블러셔입니다. 근데 사실 제가 지금 멘트 다 하면서 쓰고 있었는데 영상을 안 찍고 있었더라고 내 자신이. 나래기가 되게 제형이 좋다느니 부드럽게 스며든다느니 뭐 저 혼자 난리를 치고 있었는데 영상 카메라 안 찍고 있었네. 되게 깔끔하게 올라가요. 하여간 피부 주름 사이사이 스며든다 그래야 되나 컬러가? 그냥 반딱반딱거리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크림치즈 제형이라서 너무 찐득하게 올라가가지고 막 베이스 다 망가뜨리는 그런 제형도 아니고 아무튼 이 블러셔 되게 이쁘네요. 광고템까지는 아닌데 제가 그냥 한번 꼭 써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다음은 립 제품인데 아니 글쎄 인스타에 보다가 이 제품을 발견했어요. 아니 콰티의 더 글라스 탑트 틴트인데 아니 요렇게 입술이 탕후루가 되나? 그래서 제가 혹해가지고 사실 전 색상을 구매를 해버렸는데 저는 여기서 지금 오늘 메이크업과 잘 어울리는 요 런던 재즈바 컬러 보여드리려고 해요. 요런 컬러예요. 근데 이 손등에 바르니까 이 제형이 조금 더 도드라진다. 아 진짜 역대급 글로스 틴트 느낌이 확 나는데? 너무 입술 하라락 발리지도 않고 적당하게 이렇게 입술 모양 잡아주면서 되게 예쁘게 발릴 것 같은데 저도 이런 입술처럼 생겼으면 좋겠네요. 너무 이쁘다 입술. 그리고 착색력도 괜찮습니다. 지금 물티슈로 빡빡 지우니까 어느 정도 색깔이 남아있거든요? 일단 쉐딩 펜슬 같은 걸로 오버립 살짝 잡고 그리고 글라스 틴트 올릴게요. 콰티의 런던 재즈바 컬러 한번 발라볼게요. 어머! 입술 느낌 보이세요? 약간 뉴트럴한 모브레드 컬러다. 콰티립 괜찮네요, 여러분. 나 콰티립 처음 써봐, 콰티 거. 05이랑 색깔 비교하자면 약간 제 컬러가 조금 더 쨍하게 나오긴 했는데 아 그리고 진짜 입술 주름 사이사이 글라스 틴트 제형이 샥 들어가면서 저 아까 입술 진짜 각질 일어나고 장난 아니었는데 싹 감추면서 정말 예뻐 보인다, 입술이. 이거 SNS 광고 템 합격입니다. 그리고 제가 인스타 어떤 게시물을 보다가 눈썹 신박템을 발견했어요. 누가 내 눈썹 다 갈아버렸다 하는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아이템이에요. 이거 내가 진짜 내 눈썹을 심는 아이템이거든요? 블래쉬 브로우라는 건데 이렇게 족집게랑 그리고 진짜 이렇게 눈썹 가짜 눈썹 털들 이렇게 털들이랑 그리고 글루가 이렇게 있어요. 털을 한올한올 이렇게 뽑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눈썹에 이렇게 심는 거예요.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없는 부분에 글루를 여기 통에다가 왜 안 나오냐? 글루가 안 나오잖아! 이거 굳은 거 아니니? 하도 안 써서? 여러분 글루가 굳었나 봐요 제가. 안 나와. 그럼 이런 쓰레기가 다 어딨어? 이런 글루 같은 게 어딨어? 여러분 아무튼 이런 신박템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는데 글루가 안 나와서 나 지금 실패한 것 같은데요? 자 이번엔 제가 크림 리뷰를 해볼 건데요. 광고를 보다가 아니 이게 엄청난 물광 효과를 보여주는 크림을 발견했어요. 모델분이 이 크림을 바르자마자 그냥 얼굴에 물광이 그냥 반딱반딱하게 살아나는데 이거 봐. 아니 우리 모델분 얼굴이 아주 출중하시지만 피부가 장난이 아니에요. 거짓말 치지 마. 수분크림 하나 발랐다고 저렇게 피부결이 반딱거린다고? 요거는 일단 닥터멜락신의 아쿠아 이온 플라즈마 수분크림입니다. 판매가가 49,000원인데 할인 판매가로 22,000원이고 이걸 바르자마자 뭐 즉각적인 보습 개선율 235.5% 개선 최대 147.7% 개선율이 뭐 이렇게
인증됐다고 하는데 게다가 무자극 실험 테스트까지 되었나봐요. 무자극 0.00 무자극 인체 적용 시험까지 완료되었대요. 이거 나 같은 개복치 피부들한테 너무 괜찮은 화잘모 크림, 수분 보습 크림으로 소개할 수도 있는 크림이잖아. 얼굴에 잘만 맞으면. 일단 제 피부가 지금 이런 상태고요. 약간 요렇게 살짝 투명한 하늘색을 띠는 겔 제형의 크림이고 이렇게 피부에 바르고 모델 언니처럼 그냥 슉슉슉슉슉 발라볼게요. 다른 겔 크림과 다른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크림이 확실히 좀 뭐라 그래야 될까? 되게 발림성은 부드럽거든요? 이렇게 엄청 보들보들하게 발리거든요? 뭔가 피부가 이렇게 쫀쫀해지는 느낌은 확실히 있거든요? 근데 역시나 그 광고처럼 피부가 막 이렇게 반딱반딱해지고 투명한 유리구슬 마냥 막 그렇게 아름다워지는 느낌은 아니에요. 근데 확실히 피부가 좀 쫀쫀해지고 화장이 잘 먹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근데 딱 그 정도. 광고가 조금 더 과장된 느낌은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확실히 보습력이 좋긴 하고요. 마무리감이 쫀쫀합니다. 정가 말고, 그 49,000원 말고 22,000원의 가격을 유지하시고 판매를 하신다면 꽤나 매니아층이 생길 것 같은 그런 겔크림이에요. 그리고 다음 광고템은 제가 이거 나시를 입고 온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이 도도레이블의 아이돌 화이트 텐 스프레이예요. 여기 뭐 몸에다 이렇게 바르면은 되게 자연스럽게 바디 톤업을 해줄 수 있는 화이트 톤업 스프레이거든요. 굉장히 신박템이긴 해요. 그래서 뭔가 내가 뽀얘 보이고 싶을 때 그런 여름에 쓰기도 좋을 것 같고 뭐 오프숄더 자주 입으시는 분들이나 그리고 애초에 좀 하얀 피부 컨셉 유지하시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쓰긴 좋은데 약간 운전할 때 카시트에 다 묻을까 그런 게 좀 걱정된다. 이거 일단 바르고 한번 검정 색깔에 이렇게 묻나 안 묻나 한번 테스트도 한번 해봐야겠다. 흔들어가지고 이렇게 분사하는 스프레이 타입이더라고. 근데 이게 되게 묽은 제형이다 보니까 막 뭉치면서 끼면서 부자연스럽게 톤업되는 느낌은 아니고 진짜 자연스럽게 톤업. 어머 이거 보여요? 여기 몸에 여기 목에도 한번 해볼게요. 진짜 묽은 타입이거든요? 근데 톤업은 진짜 예쁘게 되게 예쁘게 잘 된다. 얼굴 보통 한 톤이나 반톤 정도 업해서 피부 화장 많이들 하잖아요. 그럼 목이랑 얼굴이랑 되게 분리돼서 여기만 달걀 귀신 되는 분들 많잖아. 그런 분들이 목까지 이렇게 톤업하기도 되게 좋을 것 같고 여기가 애프터 여기가 비포 보이세요 차이 여러분? 드라마틱한 비포 애프터 보여주려면 사실 많이 발라야 돼요. 근데 확실히 좀 예쁘고 뽀얗게 톤업이 됩니다. 근데 막 광고처럼 드라마틱하게 뽀얘지는 느낌은 아니에요. 좀 많이 발라야 돼. 근데 제형이 막 묽어서 부자연스럽지 않게 톤업할 수 있는 것도 장점입니다. 나쁘지 않아요. 저 이거 자주 쓸 것 같은데요. 특히나 막 라이브 방송 같은 거 할 때. 어디 묻나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자. 어디? 뭐에다 해볼까? 뭐에다 보지? 잠깐만. 자, 이거 노트북 가방인데 일단 이렇게 깨끗하죠? 한번 내가 여기다 막 문대볼게. 카치시트라고 생각하고 막 운전했다고 생각하고. 오, 잘 안 묻어. 괜찮아요. 이거 얼굴에 발라봐도 되나? 안 따가울려나? 얼굴에도? 너무 기름지다. 얼굴에 쓰지 마세요. 다음!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SNS 신박템 리뷰 메이크업이 끝이 났는데요. 몇 개가 실패한 것 같아서 오늘은 약간 기분이 좀 안 좋아요. 다들 나가주세요. 오늘 사실 근데 색감이 은근히 전체적으로 예쁘게 잘 나와서 저도 놀랍네요. 왜지? 왜 색조합은 왜 괜찮은 거지? 오늘 그래도 우리 미우들이 꿀템 하나라도 건졌다면 저는 그래도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이 제이미포유 소원이 없겠네요. 오늘도 이 말 많은 제이미포유 감당하시느라 정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도 남겨주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에 제발 또 만나요. 안녕.